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은 한국인들과 너무 다른 베트남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처음 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놀러를 오시게 되면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비슷하다, 생김새는 다르지만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접촉하고 살다 보면은 이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게 아니라 다른 점이 많구나를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들은요, 우리가 10년, 20년, 몇십 년 전에 믿었던 미신들을 이들도 비슷한 미신들을 믿고 있는 걸 보면서 좀 비슷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거, 이 나라 사람들도 커피 정말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하고 이런 것도 비슷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내면이 조금씩 보이고 또 이 사람들과 조금씩 오래 살면서 야, 이거 진짜 다른 점이구나,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 하고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제가 느낀 대로, 제가 느낀 점들을 위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서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싸우는 것을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제가 살면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의 싸우는 부분들, 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지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싸우는 걸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번 제 눈으로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싸우는 것들을요. 제가 여기에 이제 3년 반 넘게 4년 가까이 살고 있지만 남자들 싸우는 모습은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남자들이 싸울 때 뒤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싸운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눈으로 직접 목격하니까 이 나라 사람들은 일단 전쟁과 같이 싸웁니다. 내가 얘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싸우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 친구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시비가 붙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좀 내려서 이렇게 누가 잘했는지 말로 먼저 다투고 나서 이렇게 뭐 싸울까 말까 하면서 싸울 확률은 좀 적죠, 그죠? 욕 실컷 하면서 서로 찢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시비가 붙었는데 바로 딱 내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오토바이를 둘 다 세우는 게 아니라 내팽겨 쳐두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 오자마자 헬멧을 벗어서 바로 때리려고 하니까 반대편 친구는 옆에 있는 강목을 들고 이렇게 때리려고 했어요. 근데 뭐 흥분을 했는지 서로 제대로 맞지는 않았지만 정말 봐주는 거 없이 휘두르더라고요. 우리는 저렇게 사람을 때려버리면 정통으로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생겨서라도 그렇게 강목을 가지고 사람에게 무지막지하게 휘두르지는 않을 텐데 이 친구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잘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만약에 도로에서 누가 싸우고 있으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세워가지고 말리고 하는데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경을 하고 있지 직접적으로 말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게 없다는 느낌,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들은 일단 싸우면 이기고 보자 입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오래 산 사람한테 여기 왜 싸우는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싸우냐고 하니까 일단 싸우면 이기고 보는 거랍니다. 일단 이겨놓고 그 다음 얘기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비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번 잘못하게 되면 병원비도 내고 계속 뭐 후유증에 대한 이런 뭐 보상도 이렇게 합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그런 거 없고 치료비 조금 주고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무식하게 싸워서 놀랬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의 싸움입니다. 여자들의 싸움. 여자들은 치고받고 하는 건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비디오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남자친구나 아니면 남편에 관련돼서 바람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여성들끼리 싸우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또 여성과 남성이 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이 베트남 여성들은 다 머리가 긴데요. 이 머리채를 한번 잡고 싸움이 끝날 때까지 누가 옆에서 말리더라도 절대 놓지 않더라고요. 거진 완전 반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여성 진짜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싸움 단계까지 가기 전에 이제 말다툼 하는 것들도 봤는데요. 한 사람이 그런 거는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여성들끼리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군가가 큰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귀에 눌리기 싫은지 아니면 지기 싫은지 똑같이 고함을 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 귀 꺾이게 이렇게 낮은 소리로 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정말 무서운 광경들을 몇 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이 없었으면 저 두 사람 분명히 싸웠고 머리 정말 쥐어뜯고 할 정도로. 그리고 여기 베트남 여성들은 머리만 잡아뜯고 이렇게 살살 때리는 게 아니라요. 거진 뭐 주먹, 발길질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되도록이면 여기 와서 베트남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기선제압하고 뭐로 하고 뭐 좀 싸움 잘할 것 같으면 비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얘들은 싸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무조건 이기겠다고 생각하고 덤벼들기 때문에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큰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절대 베트남 사람들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뭐 우리나라 정도로 기세 뭐 조금 내가 힘자랑 좀 하지 그러면 대강 끝나겠지 안 끝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덤벼오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때 내가 싸움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나라는 그런 점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오셔서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질투인데요. 왜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베트남 여성들 질투가 심하다. 네, 그거는 사람 따라 다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강하고 어떤 사람은 좀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생활 속에서 이 질투에 관련된 농담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남아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유튜브를 보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가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위질하는 이런 표시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냥 유튜브 찍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생활 속에서 그런 농담을 많이 합니다. 이거 잘라버린다고 이런 손동작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심각하게 말할 때보다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농담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실생활에 녹아들어 있는 농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각이 나온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그런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 베트남 여성들은 뭐 외국인을 못 믿는다, 외국인 남자를 못 믿는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는 뭐 어떤 사람을 못 믿는다, 어떤 좀 바람 피는 남자를 못 믿는다 이런 느낌인데 여기는 어떠냐면 제가 느끼는 겁니다. 이 남자 모두를 못 믿는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남자는 모두 그냥 믿으면 안 된다. 믿고 방치하면 안 된다. 약간 관리를 해야 되고 약간 조금 이 어떤 아무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런 또 그냥 풀어놓게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하는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질투가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게 심각한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은 생활 속에 정말 농담 많이 한다. 거기에 관련된 농담들을 정말 많이 한다라는 게 좀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들입니다. 그리고 또 식사에 관련된 겁니다. 식사에 관련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한다, 여성들은. 또는 이제 일이 바쁘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약간 식사를 그럴 때도 있습니다. 또 내가 살이 너무 많이 쪘다, 라고 하게 되면 식사를 그럴 때도 많이 있는데요. 베트남도 여성들은 다이어트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덩치도 작고, 또 훨씬 더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이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다이어트도 약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식사에 대한 개념들도 살짝 다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사 끼니 때가 되게 되면 꼭꼭 챙겨 먹습니다. 우리 직원들도요. 사무실에 와 있으면서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영상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모르겠습니다. 사장이 아니라서 그런 느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영상이 먼저이고 이걸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인데 이 친구들은 식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끼니가 딱 오면 점심을 항상 같이 먹는데요. 점심때가 딱 되게 되면은 항상 점심 챙기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배가 고프면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질을 내고. 그리고 좀 끼니 때가 지나서 식사를 좀 늦게 어떻게 뭐 촬영을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늦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배고프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라고 하는 표현들을 수시로 듣게 됩니다. 그것처럼 식사의 양은 정말 적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반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식사 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그 끼니를 딱딱딱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항상 끼니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 끼니를 딱 이제 해결하고 나야만 뭔가를 일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과 이렇게 접점이 있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식사를 먼저 해결을 하고 일을 해야만 원활한 일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식사를 거르고 어떤 일을 한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와는 조금 다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 늦게 먹어도 되고 우리는 뭐 식사 시간이 뭐 5시, 6시, 6시죠 보통 6시, 7시인데 이 친구들은 또 빠릅니다. 식사 시간이 아침은 뭐 6시, 7시 먹고요. 점심은 11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저녁은 5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템포가 빠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일하다 보면 9시에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 직원 여러 번 말했었는데 우리 직원은 9시까지 밥 안 주니까 울더라고요. 밥도 안 주고 일 시킨다고.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랑 식사에 대한 끼니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배고픔은 말 시키지 마라. 배고픈 걸 해결하기 전에는 뭔가를 이렇게 중요한 일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래 얘기하는 것조차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다른 건 뭐냐면 식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적게 먹지만은 이제 그걸 조금 다른 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여기 와서 실망하는 이 나라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럴 것 같습니다. 조그만한 이익에도 좀 잘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우리는 이렇잖아요. 우리는 이직이 사실은 힘든 사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나라는 이직 그러니까 직장과 직장을 움직이는 게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뭐 한 4, 5만 원 차이 난다. 그럼 직장을 옮기겠습니까? 안 옮기겠습니까? 많이 따져보지 않습니까? 저 직장의 메리트가 월급이 조금 더 높은 거 말고라도 어떤 큰 메리트가 있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따지지 않고 월급이 몇만 원만 더 높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직장을 쉽게 옮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이 친구들은 일을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노동량을 어느 정도 하니까 노동량이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노동량에 대한 나의 수입을 생각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내가 뭐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노동량이 많더라도 시간을 많이 잡아먹더라도 조그만한 돈을 벌기 위해서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조그만한 이익에도 움직이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제가 제대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너 이 정도 돈 벌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어? 이런 말을 제가 할 때를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베트남 친구들이 또 열심히 하거나 또 좀 잘하는 것 같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그에 따른 보상들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별말 하지 않고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친구들에게 좀 잘하게 되는 거죠.
내가 줘야 될 월급보다도 더 많이 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 없이 잘 해줘도 사실은 조금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알게 됩니다. 이게 또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약하거나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친구들에게 잘 해주고 또 더 많은 보수를 내가 챙겨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왜 너 이런 점을 몰라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잘해줬잖아. 또는 특별히 더 많은 보수를 주고 너를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했었는데 너 왜 이런 거 몰라줘? 라고 하게 되면 이 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너가 줄 입장이 되니까 주지 않아? 이 정도. 그리고 자기가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해주는 만큼 우리 생각에는 이 베트남 사람들이 100%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해준다고 하면은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거다 이렇게 밖으로 말을 꺼내는 게 오히려 나중에 그걸 훨씬 더 잘 알아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없이 잘해주고 묵묵히 잘해주고. 우린 이런 것들을 더 훨씬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국 사람 유형 중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부하 직원이다 아니면은 밑에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주고 우리 사장님 진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와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해주고 나서 이렇게 잘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나에게 은혜를 갚겠지라고 큰 기대를 하게 되면 그 정도로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 오면 정말 비슷하게 보이는 베트남의 문화이고 베트남의 사람들인데 살다 보면은 정말 또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베트남의 모습에 대해서 베트남의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아마 많은 다른 의견들 또 다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또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의 부분들이 이제 사람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